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게임은 자, 마운테인 블레이드 워밴드를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거고요. 일단 저번 편쯤에 세누 지가다를 한번 우리가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일까지 기다린다 말고 잠깐만 사다리를 준비한다 실행. 어? 5시간? 아 여기 사다리구나. 오, 작은 성이네 여기. 군사를 한번 이끌어볼까요? 자, 기본 전술은 저번과 같습니다. 이야, 난리도 안 내 아주 그냥. 교환비가 막장스럽고요. 애들 중에 되게 좋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괜찮아 괜찮아 좀 맞아도 돼 맞아도 돼. 5시간 동안 이제 치료 좀 하고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좀 맞아도 돼요 이 정도는. 네. 야 근데 진짜 어우 애들이 죄다 정예병밖에 없다 보니까 난리가 나네요 아주 그냥. 자 6사망 12부상 18사망 오케이. 다시 한번 대기 타주고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대기 탈 시간이다. 대기 가지 말고 대기 가지마 가가지고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가지마 가면 안 돼. 좋아 이제 궁병이 많이 줄었구만. 헤드샷 한 방. 문제는 여기를 먹는 거는 먹는 건데 여기를 또 지킬 수 있을지가 또 문제거든요. 저번처럼 애들이 예, 바로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 거라. 좋아 좋아. 생각보다 근데 상태가 되게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아 안 괜찮구나.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죽냐 얘네. 자 일단 화살 있는 거는 싸그리다 먹어주고 오케이 끝났지? 퇴각. 자 6사망 11부상 9사망 어 잠깐만 허허 저그랑에 일단 돌격을 한 다음에 자 퇴각할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빠르게 떠나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 안되고 아니야 잠깐만 지형이 있다구면은 나름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어 잠깐만 2번 야 지형이 이러면은 은근히 가능성이 보여요 약간. 야 이런 그지같은 지형이 또 나올 줄이야. 어 네 예상은 못했는데 아무튼 예 아주 지형이 정말 그지같습니다. 자 전군 대기 우리는 타이밍을 노려본다. 자 쟤네 위치가 이런 식으로 돼있고 야씨 80대 46이야? 아이고 매 이런 막장을 봤나.
자, 활쏘기 시작됐고요. 일단 이쪽으로 오는 것 같으니까 보병들을 위치를 좀만 바꿔주는 걸로 하고. 네, 그럼 여기서 말 타는 거는 좀 미친 짓인 것 같으니까 말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근데 진짜 지형 그지 같다 여기. 야, 이렇게 개 같은 지형도 보기 힘든데, 네, 진짜 그지 같은 지형이 나왔네요. 자, 화살이 없고요. 허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로 올라오려고 이러고 앉아 계시나? 자, 보병 위치 좀 바꿔주고, 공병 씌워놔야 되고. 야, 뭐야 이거? 화살이 공중에 멈춰 있네요. 그 와중에 집어가지고 이것도 챙길 수도 있고요. 자, 후퇴할 때로구나. 3사망 5부상 4부상 일단 67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다는데, 떠난 다음에 재빠르게 째면은 오케이, 네, 추격을 따돌릴 수 있죠. 5.3대 5.3이요. 하지마. 그래,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걸세. 네, 그 와중에 세상 물정 모르고 왜 도망쳤냐고 찡찡거리는 놈 하나 있고요. 스와디아 증신 징집병은 따로, 예, 이거는 들여오면 안 되고. 자, 일단 크인 마을에 먼저 가가지고 저 동네에서 한번 징집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노르드가, 예, 아, 노르드란다. 네, 스와디아가 되게 막 이거 방어전한다고 정신없는 줄 알았는데, 예, 자기들 뒤처리할 만한 능력은 있었나 보네요. 그래도 사라우스 가가지고 한번 돈 좀 벌어볼까? 자, 오랜만에 보네요. 반갑습니다. 자, 일거리 있어요? 소떼 안에. 소떼 안에. 뭔 소떼야, 소떼는, 어? 자, 일단은 저 친구가 또 다시 한번 떠났을 터이니. 자, 다시 한번 슬금슬금 접근해가지고 쏙 들어간 다음에 사다리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기다리는 동안에 근처에 뭐 안 오나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보병들은 군병들 좀 막아주는 걸로 하고. 얼굴에 많이도 죽는다. 어우,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헤드샷 한 번 더, 윗 동네에 좀 뭐가 더 추가적으로 있고요. 예, 다른 애가 저걸 또 맞춰주네요.
야, 그 와중에 저거 드럽게 안 맞네, 저거. 오케이, 화살 사용 다 했고. 오케이, 16발 나이스 샷. 화살통 하나 주웠네요. 아유 좋구요. 저기 안에 뭐 하나 있었는데 뭐야 죽었나? 왜 안 보인대? 네, 이제 거의 남은 애들은 이제 얼마 없어 보이고. 아, 저기 또 하나 있네. 나이스 샷. 오케이, 막발 맞췄고. 그럼 이제 화살도 다 썼고, 더 천천히 궁병도 다 정리돼 가는 것 같으니까. 윗동네로 올라가서 한번 어그로를 신명나게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올라가자마자 화살 한 발 맞고 죽겠죠. 저 고슴도치야, 저거? 네, 요즘 고슴도치를 되게 많이 보네요. 아니, 근데. 자, 면전샷. 이것이 바로 면전샷이라는 거다. 너인 다 머리에 구멍이 나게 될 것이야. 어, 그 와중에 잘 막네, 잘 막어이. 그러면 뭐, 방패가 그냥 뽀에 뽀라질 때까지 쏴주면 되죠. 자. 화살 추가요. 아직 화살이 아주, 아우, 예, 화살이 아주 많네요. 아유, 좋구요. 이거 후퇴 한번 했다가 와야 되나? 아유, 예, 쏠 준비를 하고 계신. 야, 이 칼 쓸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거 어쩌냐? 아. 나 거기 들어갈 생각 없어 얘들아. 방패를 써, 방패를. 방패 있어, 방패 너네. 어, 방패를 쓰라고. 오케이, 그 와중에 좀 눈치 있는 놈이 하나 있나 보네요. 오, 네. 자, 방패로 막는 놈이 또 있고요. 그렇지, 자, 방패 내려봐. 어? 야, 근데 하다하다 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자, 헤드샷. 아이고야, 야, 친구 막아주는 거 봐. 우회가지고 동독혀. 어? 전후해보소. 어이구매, 야, 너무 가까이 갔다, 야. 자, 막발로 보내고, 이제 장렬히 산화하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장렬히 산화했네요. 1사망, 6사망, 9부상, 34사망. 어, 남은 게 지휘관. 야, 항복해라. 니 병사들도 살게 될 것이다. 그래, 항복해. 오케이.
유력한 시민한테 임명해주고 떠난다. 세누주그다 성을 일단 먹기는 먹었어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이걸 지킬 수 있는가 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일단 수비병으로는 정예군병 이거 다 넣어주고 척후병 애들은 일단 내비두고 노르드 사냥꾼 애들 내비두고 여성국민 농부 이런 거 다 내비두고 저격병 애들 좀 넣어주고 그 다음 기병은 됐고 정예보병 됐고 궁병 넣을만한 애들이 없네. 넣을만한 애들이 없어. 아 지금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이거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있는 마당이구만. 아 참 217원 벌었구요. 일단 세누주그다 성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일단 잠깐 동안 대기를 하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소아디아 크레지트 했으면은 야 오겠다 오겠다. 아 잠깐만 야 대기를 하면 안 되지. 떠난 다음에 지금 당장 도주를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도주 성공. 아싸 웬일이야. 잠깐만 누구 하나 와봐 누구 하나 와봐 누구 하나 와봐. 10명을 적군이라 그래 죽고 싶다 얘기죠 이거는. 네 애가 너무 뒤에 있는 애들을 믿었는데 뒤에 있는 애들이 가세를 안 해주네요. 아이구매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이 뭘 어떻게 어떻게 그냥 다 죽는 거지 뭐. 자 부대들 전원 대기해주고 3번 11 잠깐만 근데 지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잠깐만 얘네가 아직 돌격을 안 해오고 있는 중이죠. 좀만 거리를 좀 벌려가지고 부대 배치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11 3번 3번 부대 같은 경우는 이쪽 동네로 보내주고 자 오고 있냐? 아이 왜 이렇게 안 와? 야 겁나 찔끔찔끔하네 저것들. 아이 잠깐만 붙었나? 아 오케이 오케이 보이고 있네 보이고 있네. 다시 뒤로 숨었구요. 허허. 야, 좀 빨리 좀 나와라, 빨리 좀. 아이고, 빨리 나와야지 뭐 싸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뇨. 여기 무슨 뭐 쫄보도 아니고. 야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야 그 와중에 옆에서 이상한 놈이 활 푹푹푹푹 쏴시키고 있는데 이거 아주 그냥 대용유지를 하고 앉아있네 얘네. 야 이거 어그로 엄청 좋다. 아싸 이러면은 방패로 못 막죠 애들이 되게 뒤를 보이고 있으니까. 네 어그리고 되게 좋네요. 야 돌려했구나. 그래 나 간다 미안해. 나 갈게 얘들아 가만히 있어봐. 어딜 감히 활을 쏴 이놈 시키더러. 활 쏘지마 임마 칼 뽑아 칼. 어구야 야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샷. 오, 야 어떻게 살았네 이걸. 어, 오 다행이다. 일단 화살 한 발 맞으면은 골로 가거든요 지금 상황이. 야 너, 야 나 아군 맞추는 줄 알았네. 살았구나. 다행이네. 자, 승리했습니다. 자, 가라 그냥. 에이, 그냥 가라고 하고. 어차피 저거 성도 거의 그냥 뺏길 것 같은 김에 그냥 가라고 하고. 일단 포로다 잡고 또또또또또또또또또 먹을 거 다 먹고 돈도 다 챙긴 다음에 약탈당한 적이 이동을 하든가 말든가. 자, 혹시 올 생각 없어? 올 생각? 올 생각 없는지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잠깐만. 뭐야? 아 뭐야, 합류는 하는데 그냥 떠날 수 있네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얘네 부대가 잠깐만, 이러면은 부대원이 200몇십 명이죠. 200몇십 명. 뭐가 약간 해볼만한 거 같기도 하고. 저거 한번, 아 근데 방어전 한번 잘못하면은 이것도 다시 한번 말아먹는 수가 있는데. 이게 한번 들어가가지고 싸움을 하면은 다시는 못 나오거든요? 220명이라 220명. 진짜 한번 싸워볼까? 아니 그냥 무리수는 안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갑시다. 자, 저 혹시, 에이 없네요. 프로타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디림 도시는 되고. 잠깐만 뭐야 이거. 피렌티스? 야 피렌티스 너 있었구나. 그 와중에 증식했네. 뭐가 어째 좀 늘었다? 일단 살짝 가가지고 혹시 거 꼬셔질 만한 분 한 분 안 계십니까? 거 좀 와보시죠. 예? 에이 안 계시네요. 아이 꼬셔지면 한 번 더 족쳐보려고 그랬는데. 에이 안 되고요. 야 그 와중에 스와디안 저격병을 가지고 있어 얘는. 구강 하룰루스에 대한 전쟁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느껴진다? 그래 알겠네. 가봐야 되겠군. 일단 스와디아 왕국과의 관계도가 지금 어떻게 돼있고, 일단 지금 상황을 잠깐 봤을 때는 일단 아무나 왔으면 좋겠냐. 아무나 오면 안되냐. 아무나 오면? 야 좀 와봐. 왜이렇게 안와 얘네. 아이 진짜 미치겠네 이거. 부대에서 대사비 이런게 됐고. 니지르 아무나 와주면은 하나 낚아가지고 이거 때려잡을 건데. 근데 맨날 왜 포위만 하고 앉아있대. 10명짜리 그 성인데 난리가 났고요. 아무튼간에 자 일단 부대가 증원된 이상 적이 먹는 건 힘들어 보이니까 다음 장소를 한번 이동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켈라단 성 이런 거 됐고. 텔버 레비아딘? 뭐야 이게. 아 레인디 성을 포위하던 부대? 야, 내 부대 아니구나. 잠깐 희망을 가져봤는데 안 되고요. 이렇고요. 일단 피렌티스한테 따라오라고 한 다음에 같이 한번 이동해보는 걸로 합시다. 야 그 와중에 뭐야 이거. 야 설마 이거 하면 튕기. 안 튕기. 다행이다 안 튕기네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야 그 와중에 또 이게 얜 또 우리 소속으로 있긴 하네.
일단 시장으로 가서 팔 거는 다 하나씩 팔아주는 걸로 하고 선술집으로 방문한 다음에 혹시 몸값 상인 한 분 안 계십니까? 어? 여행자 오케이 몸값 거래인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하다보니까 22명짜리 부대가 하나 생기긴 생겼어요. 뭐 큰 의미가 있는진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군대를 좀 준 다음에 백이어 저격병 제라무스 지금 일단 백이어 저격병을 싸그리다 주고 그 다음에 농부 크레지트 창기병 일단 좀 비싼 애들 위주로 좀 준 다음에 끌고 댕기면서 얻다가 잘 써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사는 몸값이 얼마쯤 할라나? 기사 38디나르 겁나 비싸네요. 아이구매 근데 줄만한 애들이 이거밖에 없나? 아,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허스칼 아 돈이 없구요 에이라이 정예보병을 한 반 정도만 줘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잘 벌리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돈 그놈을 돈이 문제여 맨날 아 돈이 너무 없어 소아디아랑 전쟁 중이어가지고 일단 소아디아랑 화평 맺으려면 2만원 또 있어야 25,000원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될 거고 어? Wait a minute 잠깐만 서봐요 아 근데 제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참 제대로 따라가질 못하겠네요. 일단 부대를 좀 나눠져가지고 약체화되어 있는 상태일 거니까 천천히 싸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야야 너 왜 이렇게 빨리 가 임마 좀 기다려봐 기다려 그 다음 분기류를 좀 다시 써봐야 되나? 애들이 프로 너무 안 잡혀가지고 그 와중에 0 데미지 들어오네요. 야,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야씨 야 애들이 눈앞에서 막 뭘 던지는데 그게 쑥쑥 날아오니까 겁나 무섭네요 이거. 자 기병만 돌격하라고 지시를 내린 다음에 멀리 도망가는 친구는 잡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잡을 수 화살 이거 뭐냐 와씨 몇 발을 쏴가긴 거예요. 자 마무리. 89디나를 받았고요. 52명. 잠깐만. 아, 마을 농부구나. 서론 도적 은신처. 그 와중에 서론 도적 은신처가 하나 있네요. 솔레즈크 성 이런 데 말고 좀 괜찮은 데 하나 있나? 뭐야, 산란술탄국이 왜 여기까지 올라왔어? 어? 뭐야 이거? 야, 산란술탄국 은근히 힘을 쓰고 있어요. 네. 노르드랑 전쟁해 가지고 노르드 땅을 좀 먹었고요. 뭔 난리야 이게 개판도 이런 개판이 따로 있나 어 뭐야 이거
아, 왜또 멈춰? 야, 야, 왜 그래? 40원만 좀 벌어주고 다음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 백이어대 노르드구나. 노르드구나. 그 와중에 부대가 둘 다, 어우 얘 겁나 적네요. 22대 19가 뭐야? 산란술탄국이 여기 하나 있고요. 5.7. 와, 속도 엄청 빨라졌다. 5.7. 부대를 좀 버렸더니 장난 아니게 빨라지네요. 야, 나좀 미안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거, 아, 뭐야, 아, 준 다음에 못 받아와? 아이씨. 얘 주는 것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준 다음에 못 받아오는 거 보면. 자, 일단 뭐 피렌디스한테 부대 좀 주는 게, 잠깐만, 야, 멈춰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새로운 임무 뭐로, 예, 어쩌고저쩌고 좋을대로 하시오. 어? 아니 멈춰, 멈추면 안 되지. 야왜 그래, 멈추면 안돼 이거. 놔두고 가야 되나? 아이씨. 아, 이거 일단 떠난 다음에. 자, 추가적으로 부대 좀 업그레이드를. 토너먼트, 나이스 샷. 좋았어. 좋아, 한번 참가해볼까? 4,000원, 드디어 4,000, 돈을 좀 만져보겠구만. 자. 오케이. 네, 좀 아프게 맞긴 했는데 무난하게 승리했고요. 다음 라운드에 한번 참가해 봅시다. 부대가 좀 쪼개졌는데 이거 괜찮을라나? 좋아, 등짝 한대 때려가지고 보내드리고. 난리가 났네 아주 그냥. 야, 이거 떨어지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아, 그냥 떨어지게. 오케이. 어떻게 또 올라왔구요. 다음은 노란색이랑 빨간색 싸움인데. 싹싹 썰어드리고 윗동네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 와중에 또 쪼개서 쪼개져가지고 싸웠는데 이겼나 보네요. 뭐야, 야, 국왕이었어?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이고, 왜. 아이고, 얘, 제가, 얘, 미처 몰라베고, 이게 칼질을 했네요. 아이고, 매, 이거. 국왕인 줄은 몰랐네. 자, 내가 도우러 간다! 좋아, 다, 네, 아군은 비록 쓰러졌지만, 난다 조졌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1대1 싸움이라, 이러면은 막타는 내 거죠. 자, 때려봐. 끝. 이번 친구들은 과연 누가 될까? 자, 마무리. 마무리. 무난하게 해결했고, 다음 라운드에 참가해보면은 이게 거의 마지막이겠네요. 저기서 오고 있죠. 어우야, 빠르네? 되게.
뭐야. 아니 왜 한방에 누우세요? 아니 저기 야 칼질 한번 쓰겠는데 그냥 한방에 누워버리네요. 네. 자 3900원 벌었구요. 일단 크윈마을에서 징집병 좀 모집해주고 79명이라 79명 70디나르 86원까지 번 다음에 남은 애들은 어디 가가지고 하는게 나으려나? 아 인간사냥꾼 난 또 뭔가 야 8명짜리가 오길래 뭔가 했는데 인간사냥꾼이었네요. 탈영병이 20명? 뭐 잡고 있는게 많았던거 71명? 뭐야 이거 야 뭔 쏘아리아 기병밖에 없는데 뭔 짓을 한거야 얘네. 속도는 4.8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속도. 자 왜 이러미니 포로가 좀 많아 보이는군 친구. 그래 후회하지 말고 좀 비키는게 좋을 것이야. 난 너희들 포로를 노리고 왔거든. 자 야 뭔 짓을 했길래 포로가 저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저거는 예 저거 진짜 야 이런 핵막을 봤나 하고. 아니 그냥 돌격하자. 예 이거는 돌격이 답이다 얘들아. 자 좀 죽어도 돼요. 네 상대방이 부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자 좀 죽어도 되긴 하는데 너무 죽는데 지금? 예, 좀 죽어도 된다 그랬지 이렇게 많이 죽어도 된다고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죽냐 얘네. 탈자 하나 보내드리면은 끝났나? 오케이 오케이 이겼네요. 나이스 샷. 9사망 2부상 그 와중에 포로가 몇 명이야 대체. 기병 둘 잡았구요. 징집병 경계병에다가 진짜 포로가 몇 명이야 이거. 허스칼 4명 정예 군병이 5명에 야 숙련전 전사 하나, 기병이 둘, 그 다음에 노르드 전사에다가 백이어진 보병에다가 와 진짜 엄청 많이 잡았다. 자 받아갈 거다 받아가지고 지금 걔가 거기서 계속 대기 타고 있으려나? 키리지트 한국대 노르드 피렌티스 여기서 계속 대기 타고 있네요. 자 반갑네. 준대를 좀 주겠네. 기병이랑 정예 창병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허스카를 한 3명만 줍시다. 얘네가 좀 중요한 그런 애들이긴 한데 일단 좀 줄 건 주고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은 뭐 전사 정도? 예, 한 이 정도 주면 되겠네요. 자 60명까지 늘려주고요. 허스칼 하나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왕국 내 병사는 총합해서 150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마침 딱 세력을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와디아 왕국이 보름달과 전쟁 중인 거는 뭐 내할 바 아니고 키리지트 베기어 왕국과 큰 아 휴전 협정을 했단 얘기요? 아우 네 아무튼 그냥 그런 듯 하고요.
이게 전쟁을 갓 시작했으면은 바로는 안 끝날 거니까 그때 노려가지고 한번 네 이게 성을 한번 다시 한번 점령해 보려고 했는데 예, 그냥 바로 끝내가지고 그런 거 없게 됐네요. 일단 아메르로 가서 뭐야 왜, 야 여기 왜 스와디아야? 뭐 맨날 스와디아요 여기는. 네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막 이게 아주 그냥 전쟁 때문에 막 들쑤셔지고 막 교환되고 그래가지고 예 정확히 여기가 뭐 누구 땅이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아주 그냥. 자 여행자랑 음유신 몸값 상인 한 명 정도는 오케이 있구요 반갑습니다. 대기어 왕국을 영주가 일단 탈옥했고 자 이제 40분 정도 영상을 찍기도 했고 네,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슬금슬금 접근해보면은 상태가 과연 근데 86명이 들어있긴 한데 43명이라 금방 먹을 수 있긴 하거든요. 저 정도면 전투 두 번만 잘하면은 금방 먹을 수 있는 수순이긴 한데 아 이거 스와디아가 누구랑 전쟁을 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거 참 네 되게 상황이 영 애매해 보이네요. 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영상을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싸워지네 이게? 도망갈 줄 알았는데 또 되돌아왔네요. 뭐 이러면은 얘네만 잡고 그냥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아 보병이야 아 다 돌격해두고 그냥 기병만 가만히 있으라고 합시다. 먼저 가가지고 적절히 예, 잘라먹고 있어보면 무난하게 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 그냥 가라 그래 에이 몰라 어차피 니즈르 제 니즈르일 거니까 그냥 가가지고 싸우라고 할게요. 동료는 어차피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 맞아봐야 그냥 기절만 할 거니까 자 여기 있었구만. 근데 지형이 왜 이렇게 그지 같냐? 잠깐 좀 내려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 말이 한 방에 쓰러졌어. 뭔 막장이야 이게. 어우야 5대매 7대매 난리가 났구만. 남은 놈들이 저기쯤에 하나 있고 야 나소냐 야 옆을 봐 옆을 니자르 오잖아 옆을 보라고. 아 왜 날 봐 얘는. 오케이 니자르 잘 싸운다. 자 무난하게 승리했네요. 챙길 거 다 챙기고 경험치 다 얻을 거 얻고 좋아.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영상을 재미있게 잘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야 이거. 잠깐만 포로가 87명이야? 잠깐만 이러면은 야 다음 편에 여기를 좀 먹겠습니다. 아 근데 아니야 여기는 지금 이거 그 공성탑 하나 짓는데 54시간 걸려가지고 여기는 안 될 것 같고 아 야 이거 완전 꿀인데 이거? 저거 먹으면은 80명을 수비병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저거? 저기 있는 포로를 그대로 수비병으로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일단 언제 기회가 될 때쯤에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 것 같네요. 뭔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영상을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